90일 통큰통독 66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14편에서 118편, 135, 136, 146편에서부 150편입니다. 신의로 사는 자는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의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평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신의로 사는 자들은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신의로 사는 자는 모든 삶을 감사로 바꿉니다. 신의로 사는 자들은 인생을 의지하고 않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둡니다. 신의로 사는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의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66일차 내용이었습니다.